네, 이번에는 국민의힘의 사무총장을 맡은 이철규 의원과 인터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 이철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좀 뒤늦게나마 네. 사무총장 되신 걸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 축하는 드렸으니까 요 질문도 네. 마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결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언론들이 의원님을 이른바 윤핵관 의원 가운데 한 분으로 지금 분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있습니다. 예, 윤핵관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시킨다라고 하면 연포탕 취지에 너무 어긋나는 거 아니냐는 보도가 많이 나왔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뭐 다양한 수 있고요. 네. 아, 제가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셨기 때문에 네. 열심히 도와서 우리 당의 구성원으로서 열심히 돕고 또 함께 일하고 한 것인데 그것이 부정당한다면은 정당에 네. 이 졸립군 정당 구성원이 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저는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하신다면 핵심 관계자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부당한 일을 했다든가 공정치 못한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지적을 겸허하게 이 새기면서 그런 논란이 없도록 올바로 해나가겠다는 알겠습니다.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일단 당장 이제 어제 떠오른 현안부터 한번 좀 입장 여쭤보고 네네. 싶은데요. 헌법재판소에서 네네.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절차상 하자는 있지만 법은 유효다라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좀 평가를 네. 해주신다면요. 아쉽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네. 이거는 소위 쉽게 말하면은 절도죄는 성립이 되는데. 도둑질은 한 게 맞는데 그 물건은 돌려줄 의무가 없다. 소유권이 있더라고 인정해 준 거와 마찬가지의 아쉬운 판결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 법에 취지를 무시했던 법을 갖다가 무력화시키고 자당의 의원을 꼼수로 탈당시켜서 이 표결에 참여하게 해서 그런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이 법은 우리가 남의 물건을 그냥 몰래 훔쳐간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정당성이 상실된 법이다.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생각입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민주당의 그 박주민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 질문을 드렸더니 하자가 있다더라도 이제 그것의 중대성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진다. 그러니까 헌재의 어떤 판단은 하자의 중대성까지는 인정을 안 한 거다. 이 점을 강조하던데요.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시고 싶겠죠. 그런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민주주의 제도는 완전히 형해화되고 버리고 맙니다. 절차의 정당성이 얼마나 이게 되게 중대한 겁니까? 이게 경미한 겁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어떤 법이든 과반수의 의석을 가지고서 모든 걸 다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 법도 하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당시 3대 3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예. 3개월간의 시간을 두고 국민들께 충분히 설득하면서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국민 여론에 의해서 그러니까 소수당의 이런 불리함을 국민들의 여론으로 막아볼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이 제도입니다. 법을 갖다가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이거는요. 네. 그런 것은 저기 아마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헌재가 이제 결정을 내렸으면 국민의힘 차원에서 뭔가 추가로 대응하거나 뭔가를 강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까? 혹시 뭐 당 안에서 좀 논의가 있었습니까? 아니 이제 어저께 했으니까 당내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될 것이고요. 예.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현재 결정이니까. 국민들께서 예. 네, 국민들께서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게 제일로 좋은 방법이고 그 방법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이게 모래코였다고 쫓아가서 민주당식으로 가서 점거하고 항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 점거? 아, 점거는 안 했죠. 아니요. 정문을 점거하는 점거죠. 네. 알겠습니다. 다른 건 좀 여쭤볼게요. 네네. 어제 국민의힘 소속 의원 그 51명이 서명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가 공개가 됐고 서약식도 했는데 기자회견을 통해서 의원님도 네네. 서명을 하셨더라고요. 아, 네. 저도 서명했습니다. 일단 이 취지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국회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이 정치적 탄압, 그러니까 이 정치 행위에 대해서 이 권력, 행정 권력의 이런 저기 압박이나 탄압을 막아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집단이지 발렴치한 범죄, 그다음에 이 의정 활동이 아닌 다른 개인의 이런 이게 개인적인 범죄 행위를 보호해주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은 그동안 늘 선거 때만 되면 국민들께 우리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걸 삭제하겠다는 여러 가지 약속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네. 것으로 국민을 달콤하게, 이 달콤한 말로 국민들을 속여왔습니다. 그런데 진즉 본인들의 문제가 되려면 이렇듯 돌변해서 그걸 정치 단합이라는 이유로 방탄에 이용하고 있다. 더 이상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고요. 사실상 이제 우리 당의 동료 의원 한 분이 체포 동의안이 지금 와 있는데요. 네. 아, 이것을 앞두고 우리 당의 분위기, 또 우리 당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는 하나의 과정이다.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민주당을 몇 차례 거론을 했는데 그런 어떤 것을 네. 염두에 뒀다면 왜 그 소속 의원 전원이 아니라 51명만 서명을 한 거예요? 아, 네. 51명이 아니고요. 사실은요. 예? 저도 반대한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반대한 게 아니고 의원들 개개인 전부 다 이걸 제대로 취지 이해하고 받아보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당무 때문에 바빠서 어저께 아침에서 이걸 보았습니다. 물음을 듣고 저게 곧바로 저게 우리 사무실 연락에 서명을 했는데 이렇듯 정확하게 다 전달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물론 개개인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네. 얘기하면 뭐 다 100% 다 똑같은 생각을 갖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다음 표결 날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어떤 결론이든 나리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당론으로까지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의원님? 네, 아마 뭐 의원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의견을 개진하시고 하면은 당론으로도 갈 수가 있죠. 아, 그러면 만약에 당론으로 간다면 이것이 네. 어떤 그 의원 개개인의 그냥 약속과 선언을 넘어서 어떻게 제도화를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헌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당론으로 간다면 헌법의 규정을 이 헌법 개정 없이 법률로 넘어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이 법 이전에 상식이라는 게 있어요. 법은 상식의 중에서 최하위 수준을 갖다가 윤리와 도덕, 상식을 최하위 개념으로 딱 규정해 놓은 게 법이 아니겠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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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걸 넘어서는 선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선언에 법이 있고 법의 규정을 떠나서 다르지 않을 이런 정당이나 아마 이 공인은 없을 것이라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잠깐 언급하셨던 이제 당 소속 의원 하영재 의원이잖아요. 이제 체포 동의안이 네. 어제 이제 국회에서 보고까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자, 그 처리 결과가 네. 가결로 나올 거라고 확신하세요, 의원님? 그걸 제가 어떻게 개인 의원님들께 물어보거나 한 게 없고 특히나 우리 국회 의결 정족수에 월등히 넘는 3, 40석이 넘는 네. 야당의 입장을 모르기 때문에 네. 제가 어떻게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네.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게요. 어차피 무기명 투표이긴 하지만 이제 그 나중에 표수 계산하면 대충은 나오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인데 네. 만에 하나라도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있는 걸로 만약에 이렇게 해석이 되어버리면 민주당을 네. 향한 방탄 비판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시 되돌아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아마 우리가 네. 이게 우리 당에 당론으로 결정한다면은 아마 우리 당의 소속 의원님들은 당론을 전부 다 따르실 겁니다. 아, 이탈표는 없을 겁니다. 거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예요? 이탈표는 없을 겁니다. 이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 이 점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최재형 전 혁신위원장이 지난해 발의한 혁신안을 김기현 대표에게 네. 보고했다는데 지금 이게 앞으로 실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혁신안을 네. 최재형 혁신위원장이 그저께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혁신안 중에 우리가 채택하고 반영해야 할 부분도 있고요. 또 때로는 어떤 부분은 또 시대에 맞지 않고 조금 되게 생각이 다른 우리 의원들과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의원님?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저기 다 이 검토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네. 제가 그 구체적인
보고된 안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네. 우리 언론에 보도돼 가지고 혁신위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의견들 중에 그런 부분들이 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전폭적으로 수용이 되는 게 아니라 좀 이제 걸러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시네요. 아마 우리 당원들의 이 당원분들의 의견 그다음에 또 우리 의원총회 같은 데서 의견을 좀 수렴해야 되겠죠. 물론 의원들이 이해 당사자가 되는 의원들의 이해 충돌되는 부분은 의원들의 의견만으로 결정할 수는 없겠죠. 네. 예, 그렇지만 우리 당의 당이 제안하는 가치, 이념에 반하는 거라든가 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은 논의하는 과정에서 혜택 여부가 또 알겠습니다. 논의될 것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님 사무총장 되신 다음에 공천 질문 엄청 받으셨죠? 기자들. 네, 네. 근데 아직 빠르죠 그 얘기하기는 솔직히. 빠르죠. 그리고 저게 저는 생각하면 자꾸만 네. 공천 하는데 이 공천이라는 이 기준을 자꾸 묻고 하시는데 기준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면 기준이 될 수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늘 이게 이 줄기는 같습니다. 기준은 그러니까 이 뭐 좋은 분을 국민들이 지역의 유권자들이 원하는 분, 또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 이런 분은 추상적인 개념 외에는 드릴 말씀이 지금은 사실 없습니다. 근데 아마 된 것도 없고요. 의원님께 이제 그 공천을 묻는 데는 아마 특별한 이유는 딱 이거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른바 이준석 전 대표나 이준석 개로 불리는 사람들의 공천 문제 때문에 질문 드리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이준석 개라 해가지고 유승민 개라 해가지고 공천에 무조건적으로 배척을 배제한다면 그것은 공당이 될 수가 없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것만으로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 본인이 정치를 시작할 때 뭐 이 공천을 그냥 배제한 게 경선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개파가 있어서 못한 것도 아니고 지금도 제 개파 없어요. 네. 저는 다개파 선언을 했기 때문에 개파가 없는데 그런 아픔을 다른 사람들이 겪어서 안 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당선 가능성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당의 이념과 가치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분. 이런 분들이 우리 일반론적으로 기준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것이지 누가 누구하고 가깝다, 누구 편이다 해서 불이익을 받거나 특혜를 받는 것은 결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준석계 문제와는 다르게 그다음에 거의 모든 정당에서 공천 국면 되면 나오는 한 가지 그 고정된 레퍼토리가 있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당의 지도자급이 되는 다선 의원들이 이제 그 지금의 지역구를 떠나서 험지에 출마해야 된다는 얘기는 공천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은? 그 제가 드릴 말씀 아직까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예. 되게 왜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었는지 그런 상황이 발생된 배경부터 분석을 해보고 해야지 그걸 일반화시켜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월간중앙과 인터뷰에서 온 우주의 기운을 모았는데도 김기현 대표가 52%의 득표에 그쳤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취약한 리더십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런 발언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의원님? 그 발언에 대한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게 네 사람이 네. 경선을 하는데 과반 안 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게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네? 그런 걸 가지고 결선을 간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측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당원들께서 결선 없이 1차에서 좀 마무리를 지어주셨는데요. 그것은 왜 그런 말인지 본인이 한번 되돌아보시면 아시게 될 거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또 하나 현안이 어제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네. 지금 당에서 공식적으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당은 일관되게 그 반대했습니다. 예. 또 양곡관리법이 민주당이 밀어붙였던 양곡관리법 안을 보면은 사실 이제 우리 당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처리한 양곡관리법이 얼마나 모순이 많고 현장에서도 거부당했는지 수정안을 냈지 않습니까? 예. 그 이렇듯
이 법은 농민들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농민들과 또 정부를 갈라치기 하려고 던진 법입니다. 왜 그동안 민주당은 그렇게 문제가 많다, 고쳐야 된다라고 하면서 했다면 그런 문제를 지금까지 긁고 왔습니까? 본인들이 집권하고 있던 시기에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지고 해서 해도 될 일을 지금까지 미뤘다 와서 농정에 대 혼란을 초래할 이런 정책을 무책임하게 던지는 것은 이거는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네. 우리 당에서 의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아마 어떤 의견이 있고 이 표결을 가결 이후에 의견이 나올 것입니다. 의견이 나오고 그게 이제 그 용산에 전달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니 그게 뭐 공식적으로 당의 의견이 당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요거 하나 좀 그 특별히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네. 최근 언론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는 당원 두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3.1절에 일장기 내걸었다는 목사 의원님도 뉴스 보셨죠? 이 사람이 지금 그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자신이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밝혔다고 하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그 12구 참사 유족들에게 막말을 했던 김민아 창원시 의원. 이분도 그 엊그저께 그 경찰이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혹시 중앙당 차원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네. 아, 저기 제가 사실 당무 승계 받아서 뭐 한 지가 며칠 안 되다 보니까 일장기 개첨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당원이 맞습니다. 이거 확인을 했습니다. 아, 확인하셨어요? 당원 네, 맞습니까? 나중에 보도를 보고 당원이 400만이 됩니다. 당의 당원이. 예.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이 뭐 82만 명은 방비를 내고 3개월 이상 내신 분들 소위 말해서 이게 책임 당원들이고요. 일반 당원들 400만 명 가까이 되는데 다 일일이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물론 그럴 수 있겠죠. 당원 입당할 때 자격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아니고요. 저희들 우리 당에 일반적인 당에 우리 구성원들 일반적인 상식과도 전혀 배치되는 얼추 행동을 하신 분인데 그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즉시 당무위원회를 소집해서 세종시당에서 징계를 하고 이제 출당 요구를 했습니다. 아, 했습니까? 바로 탈당을 했고요. 어, 그분이 아마 이 지역의 인근 주민들께서는 그분의 이런 행위를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예, 예, 예. 바로 출당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예, 예. 그 김민아 장원시 의원의 문제는 제가 아직 확인을 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지금 답변 드리기가 좀 뭐하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막말을 하셨다면 어떤 말을 했는지 자체를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뉴스 많이 나왔는데 한번 좀 다시 한번 네, 확인 부탁드릴게요, 의원님.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네. 네, 국민의힘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이철규 의원과의 인터뷰였고요.